이거 봐. 공격이 완전 크지. 갈비초밥. 야. 몇 잠깐 몇 인분 먹은 거지 이게? 거의 30인분.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민아, 식탁에 딸랑 이렇게 하나 적혀 있고. 아니 이거 뭐야? 어제 술 먹었나 보네. 이거 우리 보고 지금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냉동이니까 또 빨리 먹고 싶어서 상온 보관을 해놨어. 날로 갈수록 날로 먹으려고 그러네. 저기 자고 있을 거 아니에요. 똑똑똑. 역시 자고 있네. 제가 이거 준비할게요. 세팅 좀 도와줘요. 세팅 좀 일단 전기 세팅부터 할게요. 네. 날이 갈수록 노동이 점점 적화되는 것 같지 않아요? 원래 유리하셨죠. 아기사 아저씨 일어나셔야 돼요 이밤님. 응? 일어나셔야 돼요 이제. 아 집에 버터 없죠? 네. 네. 와 맛있겠다. 역시 아침엔 고기지. 이거 윙잇이 되게 홈페이지에서 보면은 엄청 다른 제품들도 많더라고요. 지금 회원가입하면 고추장전골이 1,000원이래요. 진짜 이게 1,000원. 이게 1,000원이라고? 나 회원가입할래요. 잠이 다 깨네. 아니 제가 이거 음식을 꺼내놓고 자긴 했는데 이게 매니저님 손길이 닿는 대로 나오는 릴레이 조리 먹방이라서 어떤 음식이 나올지 몰라요. 근데 엄청 많아요 종류가. 잘 먹겠습니다. 고마워요 요리해줘서. 와 에레갈비. 파인애플을 갈아 넣었대요. 아 그래서 부드럽구나. 일부 밥 하나만 주세요. 네. 와 근데 이거 건더기 대박이다. 뭐야 이거 건더기 뭐 토핑 추가 이런 거 한 거예요? 아니 하나도 안 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팥빨도 나왔어요 먼저. 추가하면 더 맛있을 것 같긴 한데 굳이 안 해도 되겠죠? 네. 아 아, 소풀려. 좋다. 맛있죠? 밥 한 숟갈 위에 갈비초밥. 맛있어. 아. 닭발. 에레갈비가 너무 맛있는데? 와, 밥 맛있어. 이거 봐. 건더기 완전 푸시네. 토마호크. 토마호크? 토마호크가 나올 줄 생각도 못했죠? 네. 대박이다. 토마호크 진짜 맛있다. 여섯 번째인가? 네. 희망님 다음 거 기대해도 좋아요. 뭔지 모르죠? 네. 약간 좀 더 이건 팁인데 이게 곱창전골 그렇게 칼칼한 편이 아니라서 혹시나 칼칼한 거 원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 좀 더 썰어서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곱 번째 메뉴. 눈 뜨자마자 고기 먹으니까 행복해요.
네, 근데 너무 좋다. 간편하니까 그냥 눈 뜨고 바로 구워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바로 끓이기만 하면 되고. 아, 말씀하는 순간 간발의 차로 끊기지가 않았습니다. 이야. 영갑이 대박. 그냥 맛있다. 맛있다. 이게 한 팩이에요? 네, 전부 다 한 팩이에요. 이걸로 파티해도 되겠다. 연말 파티. 로제 누들 닭, 로제 누들 떡 닭갈비. 가득 찬 알탕. 오, 로제 맛 엄청 고소해요. 로제 향. 와, 이거 맵살. 와, 이거 진짜 고소하다. 살짝에 약간 고추장 향? 이런 것도 나는데요? 닭도 엄청 야들야들해요. 우와, 우와! 알탕! 왜 이렇게 많아? 아, 쪽갈비도 엄청 실해. 첫 번째, 한돈 통목살구이. 이렇게 나와요. 열 번째 통목살 김치찜.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나를 광고로 쓰는 게 훨씬 이익이다. 여러 개 광고할 수 있잖아, 한 번에. 지금 생각이 든 거야? 되게 멍청한데, 이거는 좀. 아, 쪽갈비 클리어. 와, 알 진짜 실하다. 와, 여긴 건더기가 다 엄청 실해. 와, 이거 봐. 쭈꾸미도 나왔습니다. 쭈꾸미! 네. 와. 쭈꾸미. 아니, 쭈꾸미 이거 잘못 조리하면은 얘 엄청 질겨지거든요. 네. 적당했는데요? 잘 또. 이제 통목살 구이. 뭐 안 끊긴 거야? 이건 또 뭐야? 양념인가? 네, 양념 돼 있는 거. 갈비네. 이거는 묵은지 김치찜. 이거는 오징어. 이거 뭐야? 버터구이, 오징어 몸통이랑 다리. 이런 것도 팔아요? 페이보릿 꼬치 스페셜 오리지널. 아, 아유, 김치랑 고기 먹을까 맛있다. 돌돌돌돌돌 감싸. 와, 요거지 요거지. 자, 마지막! 이야, 꼬치가 나왔어요. 우와. 이야. 대박이다.
아니 잠깐만. 오리지널 꼬치랑 스페셜 노동꼬치. 어, 맛있어. 맛있어?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오. 와, 닭꼬치 진짜 부들부들하다. 염통도 안 찌개요. 힘들까 봐. 아, 배 안 불러요? 응. 지금 뭐 얼마나 먹었는데? 지금 몇, 잠깐 몇 인분 먹은 거지 이게? 거의 40인분. 이거 진짜 안주도 짱이다. 이자카야 느낌 나. 아, 힘들어. 힘들어? 그럼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응. 앞으로 그 아기 사자? 그딴 거 하지 마요. 밥 주세요, 밥! 자, 이렇게 오늘 아침으로 윙이 제품들을 먹어봤는데요. 너무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물론 제가 안 했지만. 그죠? 간단했죠? 하나만 하면 간단해요. 아, 그리고 되게 퀄리티도 굉장히 괜�가였어요. 그리고 지금 회원가입하면 많은 혜택들을 누릴 수 있으니까 윙이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많은 요리들을 준비해주신 우리 로맨님과 세미님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